1분 1초 1시간 또 하루 종일 월화수목 금토일 남의길같이 흰옷에 묻었던 검은 잉크처럼 너를 지우지 못하고 아니 몇 분인데 1월 2월 아 그래요? 뭐 이런 거 올려? 아니 아 준비를 날처럼 너를 앞에 두고 용기 내어 고백해 본다 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양말 신고 쓰 주겠니, baby. 한순간도 잊어본 척 잘했고요. 그리고 어제 모르겠어요. 이번 노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보다 좀 과정이 좀 빨리빨리 끝나더라고요. 좀 아쉽나 싶을 정도로.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. 이번 노래 나왔을 때 나오는 반응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편하게 생각하려고요. 날짜 얘기해도 되나? 날짜 나왔죠? 아, 네. 얘기하면 안 되지? 금방 나와요. 네. 6월달에 나옵니다. 이번에 나오는 나오는 거랑 이제 뮤직비디오 찍은 거랑 같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. 네. 빠질게요. 아. 여기. 너무 살 안 쪄요? 열리 없겠죠? 감사해요 네 녹음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널 다시 한번 사랑해도 되니 참 네 방송 잘 끝냈고 이거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다 못 읽어서 가져왔어요 가져가서 가서 읽어봤고 고민이랑 선곡 보내주신 거 그거 다 못 읽어가지고 하면서 읽든가 그 집에 가서 읽어야지 누가 저기 뭐야 닭개장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뭘까? 네. 너무 슬퍼가지고 슬펐어요? 감동적이지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이 시간을 써주셔서 그래요? 네 감사드리고요 네 밖에 나오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네 시간 되신 한해 밖에 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시간대 퇴근해보는 거 처음인데 그냥 내려오면서도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요. 네, 산책도 좋고 네, 밖에 좀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맛있는 거 드시고요. 네. 네, 저는 이제 또 의성 피티니 보러 가야 돼가지고 행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열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.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아, 일찍부터 나왔으니까. 네. 아까 너 행사가 있어서 바로 와야 돼. 그렇게 됐어요. 네. 이번 주에 네. 네.
아, 네.